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였습니다. 뭐야 이 반응들. 마치 이 시간에 볼 수가 없는 사람을 봤다는 듯한 이 뭐야. 진화 탐탐 특공대. 어? 김치 겁나 빠르네. 내가 한다 해놓고 또 이걸 미루고 있어요. 아니 내가 광고에도 진짜 오지게 나오고 여러분 쉽앤쉽 내가 했던 거 알죠 여러분. 거기서 아이템 얻으려면 광고를 봤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아예 탕탕특공대를 잠시 하기하더라고. 얘가 지금 모바일 1등 찍을 때가 지금 4등인가 그렇더라고요. 내 살다 광고를 그래 보다가 내가 이 게임을 직접 하게 될 줄이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게임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게임 내에서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창은 무기 스킬, 초록색 창은 패시브 스킬이며 이 둘을 조합에 맞게 레벨업해야 돌파 무기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그냥 마우스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나? 로켓 발사기, 번개 발사기, 부메랑, 로켓 발사기, 부메랑. 뭐야 그냥 이렇게 게임하면서 20분을 버티는 거예요? 15분? 아니 이걸 왜 못 버팀? 가닥투청기 A형 드론 로켓 발사기 드론 가자. A형 드론. 오 이거 죽이네. 나는 B형. 아 B형 드론도 있어? 오케이. 어? B형 드론 바로 고. 야 이 뭐 광고에서 보던 것처럼 별로 안 어렵네. 물론 이제 이 광고 많이 나오는 게임 트 처음에 쉽게 해줌 약간 그런 거겠죠? 랜덤 영역 한 곳에 번개. 축구공! 축구공 가자! 제가 또 축구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딱 제 몸매만 봐도 축구를 좋아할 만한 딱 그런 몸매잖아요? 뭐야? 조심. 어디로? 조심만. 야 뚫어줘! 쿠나 이거 안 쓰는 걸 한번 보자. 다른 무기 말고 다른 무기보다 업그레이드하라고요? 오케이. 이게 뭐지? 이상정? 뭐야? 약간 가차인가요? 돌리면 먹는 거? 다섯 개 얻음? 잘 먹은 겁니까 여러분? 다섯 개? 응! 오 얘들 봐라 첫 판이라고 또 보스? 보스? 아 저게 보스야? 가소롭네. 아까 누가 쿠나이 좋다고 했거든? 아 뭐야 보스가 죽은 게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허약한 애인 줄 알았네. 나 1단계에서 죽는 거 아니지? 근데 이거 1단계인데 좀 뭔가 좀 빡세 보이긴 하다. 원래 좀 약간 튜토리얼 개념으로 처음은 쉽게 해주지 않나? 아니 이걸 왜 못 버티? 다섯 개 한 번 더? 또 다섯 개야! 또 다섯 개야? 나 다섯 개 나왔어? 아 여러분 다섯 개 잘 나오네. 왜 놀리세요? 다섯 개 잘 나오는구만. 와 뭐야? 뭐야? 나 겁나 세진 것 같은데? 야, 죄송한데 저 5분밖에 안 지났나요 지금? 저 위에 왜 5분이죠 지금? 아니 체감상 30분은 한 것 같은데? 저거 뭔지 고기 먹으면 피 차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먹어야지. 저 자석도 지금 오씨 뭐야 고기 먹어. 왜 잠시만 이동해. 가만있으면 안되겠다 씨. 절에서 보호막이 필수야. 보호막이 필수여야 된다고? 난 보호막이란 아이템을 본 적이 없는데 아직. 자석 좋아. 자석 들어와 얘들아 다 모아줘. 5초마다 HP 5% 회복 화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미사일 계속 두배 안티룸 좀비 때가 몰려온다고? 폭탄! 살려줘! 오케이 와 머리 잘 썼다. 머리 잘 여러분? 이거 지금 첫 판 아닌가요? 첫 판 면허 없음 이거? 뭐야 뭐가 해지된 거야? 이건 뭔데? 공격력이 올라간다고? 나 이런 거 하면서 또 강해지라고. 이거 하면은 파워도 세지고 방어력도 올라가고. 이제 한번 경험해보고 이걸 올려라 이런 거 같은데. 상점 뭐야? 짜잔! 아니 벌써는 아니야. 한 번 더 해보고. 피닉스 앰포만큼 빠진다고? 피닉스 앰포는 200만원짜리잖아 에이 그 정도까지 가보자 다시. 보호막 사야 돼. 보호막을 사야 된다고? 오케이. 아니 보호막이 없잖아. 쿠나이도 필수라고 하셨죠. 쿠나이 아까 좋다고 하신 거 들었거든. 방어막. 방어막 이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어막. 뭐 생겼다. 근데 드론이 뭔가 정확도가 안 좋긴 하거든요. 다 달라. 지금 1, 2, 3번 다 나왔어. 드론부터 할게요. 드론이 막 바바바바박 때리는 게 마음에 들어. 드론 굿. 이게 아까 말씀하신 수호자인가? 와 이거는 몰표네. 오케이 수호자 간다. 알았어. 제발 수호자래. 오야 수호자 얘가 뺑글뺑글 돌아다니네. 이거는 갑옷인가? 좀 또 낮았어요.
이거 안 사본 걸 좀 사볼게요 여러분. 전 처음 하니까. 방금 선택한 게 돌파 조합이야. 돌파 조합이 뭐야? 내가 뭐 얘들을 돌파하는 그런 조합인가? 공격 스킬 만렙 되고 패시브 한 개라 더 돌파할 거 배우면. 아 궁극기도 있어요 이 게임? 만렙이 궁이라고 생각하면 됨. 별표를 이거 끝까지 찍으면 이제 궁이 생긴다는 거지? 어? 또 다섯 개 나오겠지 당연히? 아까 다섯 개 두 번 떴거든요? 아 세 개 나온 거야? 어 뭐야? 소호자 두 개 클릭됐는데?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오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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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지. 와야 소호자가 지리네. 역시 이게 딱 좋은 템이 있구나. 오 자석 자석 한번 쭉 들이마셔주고. 오 소호자 이러면 이제 말렙 5레벨이죠? 아 말렙 아닌가요 별표 다섯 개? 보세요 와라. 어 아까 그 녀석이구나. 야 뭐야 소호자 겁나 세네. 아까 드론 와 뭐야 이렇게 가소로운 녀석이었어? 어 잠시만 이거 뭐야? 빨간색 소호자는 뭐지? 오! 한 개! 아 뭐야? 아 저 죄송한데 아까 다섯 개 받고 세 개 받았는데 한 개밖에 안 준 거예요? 어 뭐야? 이게 소호자만의 어? 얘가 사라지지 않는데? 계속 있는데 이제? 어? 좀비가 몰려온대. 잠시만 좀 탈출하자. 뭐 몰려와도 상관있겠어? 날 보호해 주겠지 당연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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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잠시만 이번판 죽으면 안 돼. 깨야 돼 이번판. 야 고기 어딨어 고기. 야 1분 남았어. 야 조졌다. 보스 나오는데? 와 이거 방어력도 진짜 중요하네. 와 잠시만 HP 회복. 야 피 좀 채워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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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얘가? 왜 이러지? 오 뛴다 뛴다. 오오오오 야 이거 어떡해요? 아 휴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긴장 하나도 안 했어요. 별거 아니네요. 얘들아 안녕. 나 피 채워야 돼 안녕. 어 뭐야 뭐야 나 왜 죽었. 와 야 이 게임이 대박이네. 방심을 유도하네. 이제는 깼다 싶어가지고 방심했더니 보스에서 아주 아니 스테이지 1을 못 깨고 있어. 어 어 아 잠시만. 아 아 왜 아니 아니 진짜 미치겠네. 이게 개빡치네 아씨. 뭐야 뭐 열렸다. 어 장비. 아 장비 같은 게 있구나. 일단 나 지금 350 있으니까 이거 한번 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S군 군 자원상자 먼저 열어. 이걸 열어라고? 광고를 보자. 광고 보면 열리는 거 아니야? 뭐야 쿠나이로죠? 어 이것도 한번 보자 여러분. 뭐야 우수 쿠나이? 아 무기를 장착하면 기본템이 바뀐다고. 일단 이거를 장착을 어떻게 해? 간다 다시. 좀 강해졌거든요. 깬다 진짜 깬다 이제. 어 나 근데 현질할 생각하고 있는데 뭐 현질할 것도 없네? 진짜 사기 싫은 템들인데 이거? 아 여기선 드론 가자. 나이스! 수호자 왔구나. 와 수호자 오케이. 템 잘 뜬다! 아 원래 템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뭐야 템 잘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구나. 안녕? 뭐야 너 왜 피 없어? 뭐 했다고 피가 없어? 뭐야? 아 내가 지금 그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쿠나이가 엄청 세진 상태죠? 역시 템빨. 게임은 템빨이지. 오케이. 왜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잖아 이거. 아니 이걸 1시간 20분째 1스테이지를 1시간 20분 동안 하면 이상한 건가요? 이상한 건가요? 오! 오케이 쿠나이. 아 진짜 이 판은 깨겠지. 이 판도 뭐 무난하니 뭐 어? 아 돌진하던 걔네구나. 어, 겁나 세네. 뭐야 이거. 뭐야 야 쿠나이 장비 하나 깼는데 이 정도야? 자석이 많기 때문에 하나 따라 땡기고. 와 여기서는 드릴 아니야 여러분? 한 칸 남았거든? 다 다르네. 1번, 2번, 3번 다 다르네. 난 드릴 갈게. 아까 써봤던 걸로 가야겠다. 자, 방어막. 좋았어. 오케이. 방어막. 방어막 말래. 파괴자. 와, 하늘의 심판. 아, 오,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라. 어? 이 뭐야? 드릴 말랩이야. 아, 드릴 말랩. 와우.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네. 벽돌. 총알 비행속도. 아, 어우씨 뭐야 이거. 벽돌 어, 계속 레버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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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나 깨놓은 거야 벽돌. 아 2초 남은 거야? 아 이거는 깼다 진짜. 이건 깼어. 그냥 가도 안 죽네. 아 보스가 있구나. 뭐야 뭐 건지는 애야? 너무 폭탄. 뭐야 죽었. 여러분 1시간 반 만에 챕터 1을 깼습니다. 1시간 반. 아 이게 어렵네. 어 다들 저 정도 게임 하시죠? 1시간 반 정도 하시죠 여러분? 원래 이 정도 걸리는 거 아니야? 챕터 1? 1시간 반?
자 여러분 이렇게 또 광고에서 정말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해보고 싶었던 탕탕트 꼰대를 해봤는데 과금을 할 줄 알았는데 과금 없이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또 재밌어가지고 아마 또 해볼 것 같은데 뭔가 챕터2는 뭔가 현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챕터2는 얼마나 걸릴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탕탕트 꼰대 한줄평 나 잘 못했나? 나 잘 못했나? 잘한 것 같은데?